안녕하세요. 머리한 조우쌤입니다. 제가 아이롱 뿌리 보려면 했는데 컬크림은 머리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바르는 게 효과가 제일 좋나요? 네, 일단은 컬크림은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에센스는 노워시 트리트먼트인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샴푸를 안 하셔도 되는. 근데 에센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리기 전, 말리는 중간, 다 말리고 나서, 스타일링하고 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머리를 다 말리고 스타일링하고 바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머리가 그렇게 손상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모발이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말렸을 때 그렇게 건조하지 않기 때문이죠. 근데 만약에 내가 모발이 파마를 좀 자주 한 편이고 모발이 좀 약해서 건조하고 많이 좀 부시시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에센스를 발라주시고 말려주시면은 차라리 마르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조금 더 수분감 있고 보송송하게 마르니까 보송송? 네 마르니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보통 이 아르간오일 들어간 에센스를 많이 쓰는데요. 꼭 이 회사가 아니어도 근데 이 회사가 로엘 회사가 아르간오일 성분이 제일 높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쓰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사용해서 좀 휘어지고 건조하고 부시시한 모발이 조금 더 리페어 될 수 있게 기대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실제로 리페어가 잘 되더라고요. 이 제품은 PPL은 아니고 근데 만약에 내가 뿌리 볼륨을 했다는 거는 뿌리 볼륨을 좀 더 잘 살리고 싶어서 뿌리 볼륨을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좀 다른 제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저는 이거 광고 아니고 하야시 브랜드의 히노키 티커라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편백나무 그런 히노키 티올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. 그래서 두피가 닿아도 상관이 없고 두피가 닿는